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불후의 명곡으로 방영이 된 러블리즈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자, 그리고 꿈을 먹는 젊은이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수밤바다라든지 아니면 소녀시대 지휘, 자, 요런 세션을 하신 기타리스트 고명재 씨와 같이 작업을 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자, 불후의 명곡에서 방영이 된 거를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찾아서 쭉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원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궁옥분 씨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자, 그리고 꿈을 먹는 젊은이가 되겠는데요.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굉장히 히트를 했던 노래죠. 자, 그런데 과거의 노래들이 지금의 트렌드와는 조금 맞지를 않죠. 자, 그래서 불후의 명곡에서는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의뢰가 온게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에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꿈을 먹는 젊은이가 같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가 나오다가 자, 그다음에 꿈을 먹는 젊은이가 두 번째로 포함이 되는 걸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다 들어보시면 곡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진행들은 아주 손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작업은 로직 프로 X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불후의 명곡 특성상 일정 부분은 다 라이브 밴드가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 밴드에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편곡을 완성을 시키고 자, 그다음에 리얼 드럼이라든지 건반, 뭐 기타, 자, 베이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작업한 파일을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음악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플레이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러블리즈라는 가수에 맞게 약간의 밝은 댄스곡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댄스긴 하지만 방송의 특성상 약간의 밴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반 파트, 자, 그다음에 신스 파트,
자, 그 다음에 브라스 파트, 자, 그 다음에 리얼 드럼 파트,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약간의 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펙트 소리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뉘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곡의 구성에서 조금 더 멋지게 변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구성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곡을 많이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러블리즈가 부른 버전도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두 개의 버전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는지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인트로 파트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파트와 뭐 A 다시 혹은 B. 자, 그리고 C 파트.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한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댄스 브레이크. 자, 그 다음에 랩 파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꿈을 먹는 젊은이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자, 그리고 아우트로. 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어떤 식으로 편곡이 구성이 되어졌고 사용되어진 악기라든지 시퀀싱의 요령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